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두 선수 모두 MMA로 되어 있네요. 신장이 박장근영 선수가 3cm가 조금 큽니다. 오늘 끝까지 즐거울지. 자, 백정권 심판이 3경기 출발을 알렸습니다.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이번 경기입니다. 자, 장근영 블루 코너, 그리고 박승현 레드 코너입니다. 자, 레그킥 시도. 장근영 다시 한번 레그킥. 아, 몰아가네요. 박기 선수가. 네. 압박하고 있어요. 자, 네. 박승현. 자, 코너로 몰았습니다. 주먹이 바디샷. 리킥. 자, 박승현. 자, 일단 케이지 가운 이 가장자리를 끌고 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가운데로. 자, 다시 한번 라이트. 라이트 꽂혔습니다. 다시 한번 워트. 네. 박승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케이지 중앙으로 끌고 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원투. 자, 계속해서 박승현 선수의 펀치가 들어가요. 장근영 선수 좀 더 디펜스에 좀 중심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장근영 선수 마우스 스피드 다시 들어갔어요. 마우스 스피드 빠졌다가 예.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 가드가 살짝 내려왔던 장근영. 자, 박승현. 아, 지금 원투. 라이트가 지금 가깝게 들어갑니다. 네. 자, 박승현도 지금 앞면에 살짝 지금 데미지가 쌓여 있습니다. 랩트. 아, 장근영 살짝 들어가 봤습니다. 앞선. 지금 같은 라이트. 아, 지금 레그킥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자, 장근영 들어갑니다. 레그킥을 많이 차거든요. 그 네. 허벅지보다 그 정강이가 토업처 엄청 아프다고 해요. 정강이 뼈 두 개 중에서 두 개 종아리에 있는 뼈 두 개 중에서 얇은 게 이제 부러 자주 부러지거든요. 예. 자, 박승현 계속 들어가요. 코너로 네, 몰았습니다. 고개를, 아, 박승현 계속 펀치러시 이어지고 장근영 있습니다. 장근영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어, 그렇죠. 하이킥. 아, 들어가는데요. 펀치러시. 자, 화이트 계속 들어갑니다. 박승현 계속 들어갑니다. 파운드, 파운드 경기 끝이 납니다. TKO. 스탠딩 타격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네. 정말 박승현 선수 정말 괴력의 사나이라는 별명답게 엄청난 타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자신의 힘과 그리고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신감이 있는 자신감 것 같아요. 예. 네. 야, 지금도 보세요. 코너로 몰아넣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박세현 선수를 보면은 네. 상당히 겸손해요. 네. 근데 저런 거 격투기 이제 경기하거나 스파링하거나 그다음에 물을 찍거나 움직일 때 보면은 이게 또 눈빛이 변해요. 완전 괴력을 변하거든요. 예. 경기 수보다 유튜브 너튜브에 나온 숫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죠. 경기 수는 적어도 여유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팬들이 네. 굉장히 기대하는 경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안종기 선수 상대는 김상욱 선수입니다. 5분 2라운드로 펼쳐지는 경기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트렁크의 김상욱 그리고 노란색 트렁크의 안종기 선수입니다. 레프트 시작부터 앞면을 노렸고요. 인사이드 레그 킥. 원투 짧았습니다. 펀치가 되게 위협적입니다. 안종기 선수는 들어가고 싶은데 위협적인 펀치에 가로막혀서 지금 들어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자세를 굉장히 센스를 낮게 하면서 경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헤드킥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머리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파운드 파운드 경기 종료됩니다. 아... 네. 바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아, 가드가 떨어졌었군요. 아. 제1경기 1라운드 46초입니다. 하이킥. 순간 이 장면 이후에 네. 저희 셋 모두 말문에 막혔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임팩트 있는 하이킥이었습니다. 아, 강철 부대 김상욱 선수가 엄청난 피니시를 만들면서 1라운드 KO 승리를 따냈습니다. 못 들어가고 소극적으로 되던 상황에서 이 그림 같은 하이킥이 나왔습니다. 뭐 이건 단연 네. 오늘 경기 가운데 아, 파이터 보다 나이시네요. 네네. 굉장한 그림 같은 하이킥이었어요. 예. 그 가드 위였는 줄 알았는데 순간적으로 가드가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맞고 지나갔죠. 아. 저희 하이킥이 와 이게 아, 이건 정말 그림 같았어요 진짜. 네. 근데 또 아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예상을 하면서 머리를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킥을 찼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순간적인 이 번뜩인 것 같습니다. 뭐 야, 자연 예. 그대로의 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 무리함이 없어요. 안종기 선수의 경기 네. 영상을 보고 좀 본인 스스로도 분석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잘 통해가시고 빠른 승리를 쟁취한 김상욱 선수였습니다.
앞으로 이 AFC 좀 챔피언이 되는 그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늘 경기를 통해서 느껴지네요. 네, 입증한 것 같습니다. 네.